이사야 58장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야, 크게 외쳐라. 그리고 아끼지 말라. 이게 크게 외치라는 뜻이 있고요, 아끼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끼지 말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장로 두려워하지 마라, 11조 많이 내는 사업가 눈치 보지 마라, 내 교회는 내가 책임져, 내 집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오늘날 아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성도 눈치보리야, 이 사람 눈치보리야, 여전도 회장 눈치보고 남전도 회장 눈치보리 할 말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우 같은 목사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우는 간사해, 할 말을 못해, 숨겨, 진실하지 못해, 정직하지 못해, 쭉정해가지고 알곡이라고 하는 게 여우 같은 목사야.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여우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에스겔 선지자처럼, 바울 사도처럼, 요나처럼 나가서 생명 걸고 외칠 수 있는 이러한 목사님들이 나와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뭐가 필요합니까? 큰 교회 있어요. 신학 박사요? 세계적인 신학 박사 있어요. 부흥 강사 있지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아멘, 요나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요엘 선지자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살아, 그래야 산다고. 그래야 여우 같은 목사 만나면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들도 여우가 돼버려. 양에게서는 양이 나오지, 염소에서 양이 나오겠어요? 살아있는 자에게서 산자가 나오지. 아멘 오세요. 살아있는 자에게서 산자가 나오지, 죽은 자에게서 산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염소에서는 염소가 나와요, 양에게서는 양이 나와요, 진리에서는 진리가 나와요, 거짓에서는 거짓이 나오는 게 원칙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른 것도 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제일 첫째 심판은, 제일 첫째 심판이 우주적인 심판이 있어요. 욥기 19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라. 심판이 있는 걸 알아야죠.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농부가 씨를 뿌렸지요. 그러면 다 알고 계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사사기 6장에 나오는 3만 2천 명 중에 300명이 알고 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분들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 알고 계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좀 알라. 호세아 5장 1절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라기 3장 5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역대상 16장 33절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거다. 내 말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땅을 심판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주님 오시는데 누가 말릴 거냐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거역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거냔 말이에요. 하늘에도 비가 내리는 막을 수 있어요? 과학 만능이라 할지라도 아니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는데 모동이 막을 수 있어? 아니 막을 수 있어 없어. 소나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막을 수 있어? 똑같은 거야. 아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가을이 겨울로 바꿔주는데 바꿔주는 계절 누가 막을 수 있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진행되는 거야. 때가 되면 그대로 탁탁 이루어지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누가 거스릴 겁니까? 다 심판대에 올라가야 돼요. 이제 보세요. 누가 이 심판대를 피할 거예요? 그 땅을 심판으로 우리 하나님은 주님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는 우주적인 심판이 뭔 우주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러면 노아의 당시 때는 홍수를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입니다. 그건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봤지요. 믿어져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날에 너희의 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노가 지려니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도 불의 심판 아닙니까? 불의 심판이 이제 올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살래 죽을래? 여러분들 살 거야 죽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의 몸이 뜨거운 불에 막 풀어지고 막 녹아진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알고 돼야지. 영적인 성도가 돼야지. 두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성도의 심판이에요. 베드로 전서 4장 17절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한다 그랬어. 내 집이 어디야? 아, 정말 이 설교를 모든 성도들이 듣고 전부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참 달라졌으면 좋겠어. 정말 애원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 왜 하나님 교회에서 심판을 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하시죠? 아, 왜 그러세요?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주시기를 마태복음 3장 12절을 15절을 보면 내 집에 죽정이가 있다. 응? 그 작은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여러분 죽정이가 뭡니까? 응? 죽정이가 뭐요? 교회는 나가 돼. 주님이 안 계셔. 교회는 나가되 성령님이 없어. 교회는 나가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교회를 40년, 50년, 60년을 당해도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자 마태복음 3장 12절을 12, 5절이 아니 12절이에요. 알곡과 죽정이
교회는 나가되 그의 심령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에 계시니 찬양을 할 적에 영적인 찬양이 나옵니다. 내 안에 성령에 계시니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살았으나 죽었다. 네가 생각할 적엔 예수 잘 믿고 네가 생각할 적엔 살아있는 자 같고 네가 생각할 적엔 알고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넌 죽었다. 왜 하나님 교회에서 심판을 하시느냐? 이렇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들이 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이들의 심령계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갈 때 다 가고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못된 게 다 하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가짜같이 축종이 같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심판하겠다. 자, 마태복음 25, 13장 4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골라 못된 고기는 내어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자, 고기는 누구를 비유했어요? 성도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요. 자, 못된 고기면 못된? 그다음에 좋은 고기면 좋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못된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못된 고기는 뭐냐? 그러면 교만한 자예요. 그만해요. 자만해요. 오만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켜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목사한테 돌 던지기나 하고 교회에서 문제나 일으키고 많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아, 나는 못된 고기야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단식 들어가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금식 안 돼요. 단식 들어가요. 물도 마시지 말고 니누의 백성들이 제 앉아 배옷을 입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며 회개했듯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만들어 해. 살려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못된 고기 노릇 한 성도 있으면 살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살려면 언젠간 모두 다 주님 심판대 앞에 서 이따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때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당했죠. 버림당했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버림받았느냐고요.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길래. 예?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게 들림이에요.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했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버림받고 슬피 울었느냐고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두 번째 심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늘에서 심판이라 여기서 심판해요. 이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받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그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 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신랑 예수님을. 그런데 신랑이로다 하매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 예수님이 그 성도를 다섯 처녀를 데리고 어린 양 혼인 잔치로 들어가 보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문이 딱 닫혔어요. 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미련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성도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들림받고 난 후에 지금 신학자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 있기 전에 일어나는 들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믿어져요? 여기서도 오늘 저녁에 신랑이로다 하면 어떤 자들만 합격받을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는 뭐 목사냐 장로냐 뭐 얼마나 오래 믿으면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딱 하나요, 내가 얼마나 신부단장 했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정과 욕심을, 정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미움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거짓이에요. 부정적인 게요. 이걸 어떻게 십자가에 꽉 못 박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거듭남의 뜻이 뭐예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거듭남의 뜻이에요.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왜? 왜 가까웠다고 하느냐?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감람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 물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네 제자가 물은 것은 두 가지는 묻어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징조예요. 징조. 일어나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물음에 답변한 것이 많은 싹꾼 목자들, 많은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거다. 미혹이라는 뜻이면 속일 거다. 보세요, 얼마나 싹꾼 목자, 얼마나 거짓 목자 많아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사야 9장 16절, 이사야 3장 12절을 보면 과연 주님이 감람산에 말씀하신 사람이 누군가를 딱 봤더니 너를 인도하는 자가 너를 미혹한다. 목사 잘 만나야 살아. 목사에 잘 만나야. 아멘이에요? 목사 잘 만나면 예레미야 5장 24절을 보세요. 내가 세운 선지자가 내 백성들을 곁길로 끌고 가는 곁길로. 곁길로 끌고 가면 사망 아니야? 11조 헌금한 거 다 무효야. 사망인데 뭐 그 따질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의 성도의 심판은 천국의 하늘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딱 오시면 여기서 이제 갈라져요. 그때 두 여인이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는 버려뒀어요. 이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에요. 알곡죽정이, 양과 염소, 좋은 고기 못된 고기,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잠들어있는 자, 믿음의 사람 세상의 사람. 에스겔 9장 6절도 똑같이 나왔어요. 구약에도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해라 그랬어요. 에스겔 9장 6절, 그 누구부터 죽이냐? 늙은이부터 죽여야 돼요. 그 늙은이가 누구냐?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척하는 영적 교만한 자, 그것부터 죽이라고 그랬어요. 늙은이, 젊은이, 처녀, 부녀자, 어린애 다섯 가지가 나와요. 이런 말씀 들으면요 등골이 오싹해요. 나도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하면서 나도 예수님 심판 대배 피할 방법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행위의 심판이에요. 행위의 심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믿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자, 잘 들어요.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떻게? 쓰는 사람 딸이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 그럼 뭐라고 그러셨어? 다야, 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랬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다 반드시 그랬어요. 다 반드시. 두렵지 않아요? 자, 잘 들으세요. 이제 모두 다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냥 이제 여기 주님 계세요. 여기 심판이에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을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심판대 앞에 책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기웅 목사가 몇 년 며칠 세상에 술 담배 끊고 정치 끊고 사업 끊고 주님을 영접하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가 다 기록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시 책들에 기록된 데, 이건 사도 요한이가 밤모습에서 본 거 아니에요. 책들에 기록이 됐어요. 나도 여러분들이 이 책에 기록이 됐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심판책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아, 그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보여주신 게 있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간 거 기록이 됐고요. 11조 도둑쟁이 해먹은 거 기록이 됐고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 다 기록이 됐고요.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거 많은 것까지 다 기록이 다 됐어요. 어떻게 피할 거예요? 아니, 내 말 아니잖아. 여기 성경이 있잖아.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피할 거냐고. 어떻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한 거. 아까 이야기한 거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파당을 짓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주의종 돌 던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 다 기록이 다 됐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다 돼.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듣고 보시고 기록하셨다는 거. 이제 요거 놓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거 놓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그렇죠? 구약에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3장 20절을 보면 각기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거, 또 하나님의 심판책에는 이러한 잘못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간증했죠. 여러분들의 천국이랑 바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카드가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왔는가가 다 있어요.
말씀이 다 있으면 되니까 요거 놓고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거예요. 요걸 놓으시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강조해요. 우리 모두 다 반드시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믿음상을 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반드시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난 후에 쭉 묵상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동안 주님을 영접하고 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목사님들은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가.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참 목자로 인정을 하실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말하자면 사꾼 목자로 거짓 목자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인가. 조용한 시간을 가시고 묵상을 하시고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정말 조용하게 묵상을 하시면서 심사숙고하세요. 다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느냐 기록이 됐어요. 현재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느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셔가지고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나는 어떻구나. 지나간 과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마음의 삭개오처럼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기생 라합처럼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서 이미 책에 기록된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지을 겁니까? 누가 없앨 겁니까? 큰 머리털보다 다 그 많고 많은 죄를 어떻게 다 지울 건 누가 지울 겁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믿어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받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아까 니느웨 성대가 말씀드렸죠?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른 거 또 하나님께도 보실 적에 옳지 않게 보신 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조용히 묵상하셔서 그리고 삭개오가 세리장을 버렸잖아요. 기생 라합이 기생의 생활을 정리했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셔서 금식하시면서 절도천미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겠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면 회개 없어요.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천국 가면 회개 없습니다. 그대로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이 우리의 생명 오라 데려가시는 그 순간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기 전에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종하고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에 얽히고 설킨 거 이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전국의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 목회 잘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상을 잘해서 이제 예수님이 책에 기록하실 적에 시커먼 글씨가 아니라 황금색으로 하는 그거 칭찬받고 상급받고 자랑받는 황금색으로 기록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